양현석 아내 연주와의 결혼은 내 인생 치명적 오점.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아내 연주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한다. 이연주는 2002년 YG가 처음으로 기획한 여성 그룹 스위티의 멤버이자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의 전 멤버 이재진의 동생이다. 이들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9년 열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10년 8월에는 딸을, 지난달에는 아들을 낳았다. 21일 방송될 SBS 힐링캠프에는 지난주 1편에 이어 양현석이 출연해 자신의 소속사 가수이기도 했던 연주와의 10여 년간의 러브스토리를 밝힌다. 양현석은 녹화에서 연주를 소속사에 영입하기 전부터 눈여겨봤다면서 첫눈에 반해 3년간 짝사랑했다고 고백했다. 양현석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연주와 친해지기까지 한참이 걸린 이야기와 함께 9년간의 비밀 연애 스토리를 털어놓는다. 양현석은 내가 평소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유명한데 이연주와의 결혼으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양현석의 첫째 딸 유진이의 애교가 공개되는가 하면 얼마 전 태어난 둘째 아들의 모습도 최초로 공개된다.